어머, 우리 달린다면 오랜 가족 배우 하이라 씨입니다. 어머, 대박. 오, 드디어 살림나무에 합류하신 거예요? 오, 너무 예쁘다. 아, 우리 또 최수정 씨. 먼 훗날 나의 묘비에 적고 싶은 문구는? 멋지다, 왠지. 멋지면 슬프다. 저도 듣는 갑자기, 갑자기 확 울컥한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아, 심오하다. 그냥 내 묘비에 무슨 문구를 쓰고 싶었는데. 안 됐지. 갑자기 너 솔직히 막어 생각하니까 갑자기. 슬픈 게임이 정말 더 있어요. 슬픈 게임. 어머, 우리 달린다면 오랜 가족 배우 하이라 씨입니다. 어머, 대박. 오, 드디어 살림나무에 합류하신 거예요? 오, 너무 예쁘다. 아, 우리 또 최수정 씨.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림하는 남자들 최수종 하이라 선배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은 늘 행복. 뭐야 히치하이킹이야 뭐야? 여기 아파트에서 뭐 하는 거야 이거? 자 여보세요. 왜 안 열어줘? 자 왜? 꼭또 문 좀 열어주세요. 잠깐. 왜? 아, 하이라 씨. 아니, 설마. 빨리 문을 열으라고. 문을 설... 아니, 이렇게 하려고. 아, 진짜. 어떡해.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뭘 준비하네, 자꾸만. 휴대용 가습기. 자, 브래쉬 쪽으로 해서 가볼까요? 가시죠. 내가 오늘은 늘 서재에서 그리고 대학로의 연습실에서 고생하시고 너무 애쓰고 너무 힘든 모습을 보고 내가 오늘 야외에 나가서 멋지게 하이라 씨를 위한 힐링? 아, 이런 시간을 함께 갖고자 이렇게 해서 고기만 있으면 돼요. 고기만 있으면 돼요. 왜 그래요? 고기만 있으면 된다니. 나는 그러면 다 필요 없어. 하이라 씨만 있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그런 저기 멜리사의 대사통 하지 말고 아니야. 그냥 평상시에 너를 봐서 너무 좋았어. 이런 거. 아니 애교 없다고 그래서 애교 좀 피워줬는데. 아니 그러니까 대사에 있는 걸 하지 말고 나한테 진심의 내 사랑. 아, 또 여기 이 두 분은 내가 보니까 최수종님은 엄청 스윗하고 애교가 많고 희라 언니는 약간 무뚝뚝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네. 진지함 속에서도 사람들이 나한테 있대는데 나만의 애교가 분명히 애교가 있으시던데요. 그랬어 진짜로. 오빠가 내가 하는 거에 성을 못 차서 그렇지 남들이 볼 땐 내가 애교 있다 했어 진짜로. 제3자가 말한 거잖아. 그러면 지인들이 그랬어. 그러면 그 지인들한테 애교 피고 나한테는 애교가 없다는 거예요? 잠깐만 지금 두 분 결혼한 지 29년인데 아직도 애교를 때문에 두 분이 이렇게 티격태격. 결혼 29년 차에 다시는 수업 시간에 쪽지를 돌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포대자루 같은 교복을 입고 산타 할아버지는 계속 연습 오렌지 주스 같은데 마음에 들어? 난 네가 마음에 드는데. 나도 네가 마음에 드는데. 이거 우리가 수영복 안 입고 있는 걸 그런 거야. 둘 중 누가 나오게 맞춰봐. 대사 생각. 나는, 내가 다 외우긴 했는데 생각. 왠지 하이라 씨는 없으니. 대본 대사 생각. 나 솔직히 글램핑장 한 번도 안 와봤어. 아 그래요? 손 잡고 다니시네요. 어머. 다 있구나. 아 글램핑이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사진으로 화면으로만 보다가 실제로는
아, 이렇게. 야, 요즘 글램핑은 다 돼. 완전 주방이라. 멜리사, 널 위해 준비했어. 사실 저런 말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뭐든지 한 다음에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사실 부인 입장에서 그게 싫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 그럼요. 마이너스 통장 아닌 이상 다 좋죠.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산이다 보니까 모기들이 수 있어. 모기는 있겠지. 어. 그래서 준비했어. 그래서 준비했어. 널 위해 준비한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아, 알겠어, 알겠어. 아, 밑에다가? 너는, 그럼요. 절대 범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고기.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아, 소세지. 아. 어쨌든 준비를 다 하고. 어, 맞네. 어? 그러니까 뭘 날 하라고 하나를 시키라고. 하이라 씨는 대사만 연습해. 대사만 연습해. 아, 사실 좀 굉장히 부담스럽긴데 괜찮아요 지금? 저도 너무 좋은데요. 아, 이거 괜찮겠어요? 네. 전기밥솥 없잖아요. 냄비밥 한다고. 냄비밥으로 자기야. 아, 냄비밥으로. 쉽지 않은데. 두 개, 두 개, 세 개, 하나. 이 밥은 너무 많죠 지금. 아니, 아니, 이거는 찌개 나중에 할 건데. 야, 진짜 밥을 다 직접 하시나 봐. 이게 살림을 한두 번 한 그 솜씨가 아니시네. 몇 분 불릴 건데? 타임 맞추면 25분. 오. 자, 한번 봅시다. 불 붙이려고? 안 붙어요. 아, 그래? 절대 안 붙어. 왜 참. 아, 그래? 저렇게 한번 겉만 타요. 아. 시커멓게 타고 속은 안 입고. 아, 절대 다 저거를. 불소심이. 어. 밑에 바람 구멍이 있어야지 이게 숯도 아. 잘 타고. 그의 가능성과 잠재력 또한 천년의 저력을 지녔다고 자부할 수 있다. 우와, 난 물이 무서워. 우와. 오, 저기요. 어우, 무서워. 빨리. 조심해요. 저기요. 아니에요, 저 터치를 만진다는 것 자체도 대단하시는 거예요? 어, 저도 만질 수 있어요. 아니, 저기 킨다는 게. 누르면 되는 건데요. 아니에요, 저 불이 나와서 무서워요. 어, 된다. 갑자기 땀이 납니다. 아우, 땀 닦아줍니다. 아, 땀이 그런 표정 짓지 말고. 땀이 지금. 요것만 불 붙여. 이 땀방울 하나하나가 너에 대한 사랑이야. 아~ 눈물 나요. 감동했어. 보통 일이 아니네. 오케이. 오, 불 붙었다. 왜요? 아. 자. 아, 저 쉽지 않죠. 자. 아. 왜요? 야외선 이게 문제네. 감자칼. 감자칼이 없네요. 아. 수저, 수저, 수저. 생각보다 칼이 안 들어. 아이고야. 식사 준비 다 하고 탈진하실까 봐 걱정이네. 아이고야. 알람 울렸어, 오빠. 아, 그래요? 가파래. 아. 불 켜? 네. 하이라시 타이머 10분. 10분? 네. 저 혼자 다 하시려니까. 어! 깜짝 손이! 이야, 조심한 시간이다. 맞아, 맞아. 누군지 아세요? 조항은 씨 아드님. 맞아, 맞아, 맞아. 이 밤을, 이 밤을 다시 한 번. 조항은 씨 부인이 최수종 씨 누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아들이니까. 저기 외삼촌이지. 외삼촌이지, 외삼촌. 외삼촌, 외삼촌. 그럼 뭘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야, 저기 숙모가
연극 연습하느라고 네. 너무나 집에서 혼자 서재에서 그냥 대본만 막 외우고 뒷모습만 본다고 뒷모습만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밖에 나와서 좀 위로를 해주고 쉼을 가질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봤는데 또 고기도 굽고 막 이러려고 그러면 사실 세 가지가 있어요. 아 그래서 못하겠어요. 아 음식이 아니라 음식이 아니라 아 더워 그런 게 있어. 아. 이거를 완전히 더 뜯어서 완전 수분을 다 이렇게 쭉쭉 눌러서 짜. 시작! 아 저렇게 거의 그렇게가 거의 와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아 그럼 형 이거 삼촌 하시면 안 돼? 너무 힘든데? 어머머머머 안 해봐 아니야 오 이 사람 힘든 거를 수분을 주근깨를 제거해주고 그러면 더 고소해진대요 또 새로운 방법을 알았네요 예? 오빠 여기 끌어 아, 어떻게 봐 뭘 해야 될지 아까 뭔가 다른 쪽 방식이 달라 더 될 것 같아 오 맛있겠다 됐어 오, 이거 뭐야? 아. 삼촌은 다 잘하네요. 어우, 밥 맛있겠다. 아무튼 난 냄비밥 한 번도 안 해봤어. 해봤니? 안 해봤어. 안 해봤지. 맛있겠다. 솥밥에 바베큐에 고추장 찌개면 뭐가 더 필요해요? 시즈닝을 지금 하네. 어, 지금 손으로 저 하는 거예요? 와. 태관! 네. 워셔. 물 붙었어, 물 붙었어. 와. 우리. 뜨거워요. 오! 아! 이러고 떨어뜨리면 이제 다시는 안 부르겠죠? 어, 조심해, 조심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이거 더 구우면 안 돼. 예? 아, 밥이 포슬포슬 됐어요. 고기 봐. 우와. 잘 먹어봐. 어때요? 어, 고기 먹고 싶다. 오. 어, 배고파. 우리 하이라 씨가 고기에 진심인 것 같아. 밥 맛있네요. 아, 맛있어, 네?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하이라 씨. 하이라 씨 때문에 이거 묵은지와 묵지 않은 김치. 어머, 그 취향을 다 거야. 알고. 전 묵은지 좋아해. 삼촌 이쪽이에요? 아예 다. 우리 김치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아, 취향, 서로의 취향을 존중해 주네요. 먹어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찌개. 진짜 맛있어. 아, 그래. 오, 저 맛있겠다. 아, 저 야외에서. 아, 손을. 나네 손을. 아니, 밥들을 다 먹었어. 와, 진짜 너무 좋은 선물을 준비하셨네요. 맞아.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늘 가족이 옆에 있으니까 든든한 거야. 재밌는 거를 또 갖고 왔습니다. 선물? 네, 어떤, 그렇죠, 어떤 선물이죠? 이게 뭐냐면 젠가. 아, 커플 젠가. 젠가 이 밑에 질문이 써 있어요. 뭐 진실 게임 같은 거예요? 약간 맞아요. 재밌네. 업그레이드야. 네. 현재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 가족? 오! 최수종은 아니네요. 최수종 뭐예요? 가족. 내가 아이들 잃을 순 없잖아요. 가족. 자, 상대방이 화났을 때 표정 따라하기. 오빠. 지금 좀 나오는데 지금? 네, 나와서. 어, 아, 저렇게? 고개가 여기인데 눈이 여기까지 봐요. 자, 하면서. 아니 그건 애교지. 나는 찌려본 적은 없어. 진짜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무서운 거야. 가만히 있어. 찌려보는 건 그나마 내가 애정이 있다는 거야. 난 정말 화가 나면 말을 안 하고 표정이 무표정이야. 아, 이게 무슨 서로 표정이 아니야. 무섭지? 네. 근데 서로 째려보고 인상 쓰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것 같아. 잠시 떨어져 있으면 돼. 잠깐 그 순간에 있는 공간만 살짝 피하면 그 안 좋았던 공간의 기류를 새롭게 바꾸고 다시 만나는 거지. 아~ 좋은 방법이네. 왜 째려보는 거는 아, 내가 또 언제 째려봤어. 맞아, 그거 약간 애교예요, 근데. 그럼. 나 삐졌어, 알아, 알아. 라는 제스처를 하는 거 같아. 자, 사랑의 유효 기간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아. 왜요? 말이 돼? 왜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어딨냐고. 오~ 어? 모르죠, 뭐. 하이라 씨,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내 질문이 아니라. 아니, 이런 거를 질문으로 갖다 놓는 거지. 이런 게 사랑의 유효기간.
기관이 유효 기간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 대답을 안 해요. 나한테 뭐라 오빠지 있냐. 먼 훗날 나의 묘비에 적고 싶은 문구는? 멋지다 왠지. 멋지면 갑자기 슬프다. 저도 느낌이 갑자기 갑자기 확 울컥한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아 심오하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다. 아... 그랬으면 좋겠어. 그게 가족한테 사랑이든 친구한테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든. 근데 묘비의 문구는 어떤 누군가가 어떻게 단어로 내 묘비에 뭘 해주고 싶어요? 반대로 만약에 내가 먼저 갔어? 너무 슬퍼. 아니, 먼저 간다고 생각해도 너무 슬퍼. 아니 먼저 간다 그러지. 그냥 내 묘비에 무슨 문구를 쓰고 싶었는데. 안 되지. 갑자기 너 혼자 막어 생각하니까 갑자기 슬픈 게임이 정말 그 슬픈 게임이야. 직구된 질문이 나오나 이런 건 줄 알았어. 어른들 성인 젠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있을 텐데. 지금 젠가 하다가 이렇게 울 일인가요 이게? 이제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저희 아기 때문에 그래. 아유, 하여튼 아니,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어? 아니에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애들 데리고 한번 와도 되겠다. 그럴게요. 아, 되게 꿀꿀겠어. 그래. 네. 잘 먹고 배부르고. 그죠. 희라 씨. 네. 사실은 우리 조카와 조카 며느리가 가기만을 조금만 기다렸어. 띠용. 뭘 고대하는 거죠? 아, 뭐야? 대사라는 건 아니고 종경. 그러니까 하이라 씨가 허리도 안 좋고 너무 요즘 책상에 오랫동안 앉아 있고 막 이래서 따뜻하다. 좀 여기다가 시솔트를 뿌리고. 시솔트. 이거 향도 되게 좋다. 향이 좋아. 오른발이 계속 요즘 쥐가 많이 나가지고 계속. 그래서 공연 중에도 잘하면 나겠다. 딱 거기가 딱 나겠다라는 생각. 발 마사지, 발 마사지. 저 세족식이잖아요. 왜? 어떻게? 왜 내가 울보야? 스탑. 아니 지금 이렇게 하다가 울 일이야 지금. 이러고 하고 있어요? 다 똑같은 마음일 거야, 남편들은. 똑같은 마음이라고요? 왜 지가 그렇게 잘나지? 이게 하이라 씨가 허리도 안 좋고 허리다, 그러니까. 허리가 안 좋으니까. 발바닥이 거기 딱, 거기 딱 시원하다. 진짜? 그 가운데. 거기 쪽이 되게 팍 텐션이 걸리면 됐어, 이제 괜찮아요. 미안하네요. 뭘 미안해. 오늘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갖고 불지피시랴. 진짜 발이 너무 편했어. 아 진짜? 진짜로. 다행이네. 나의 이 사랑하는 부인이 아픈 게 싫은 거지. 벌써 하나 무너뜨려갖고 과일은 따로 밑에다가 했습니다. 아 진짜? 두 분 뒤다. 커피. 에? 왜요? 왜? 왜 웃어? 아, 저 케이크 밑에 뭐가 있어. 내 사랑. 내 사랑이라고. 이거 뭐야? 편지? 큰 표지 있나 보다. 에이, 정말. 왜요? 아이고야. 참. 갑자기. 갑자기 눈물. 어머나. 내가 읽어줄게. 뭐두 번씩이나 그렇게. 35년 전 KBS 방송국 로비에서 우연히 당신을 처음 만나고 인사를 나누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당신의 밝은 웃음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벌써 결혼 29주년이 됐네요. 그 시간 함께 웃고 울고 기뻐하고 아파하고 서로 의지하며 모든 순간 늘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주어서 이렇게 감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성인이 되었으니 당신을 위한 당신이 됐으면 합니다. 당신 자신을 더 많이 생각했으면 해요. 때론 가장으로 힘들고 외롭고 쉼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너무 힘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우리에게 기대세요. 나와 아이들이 당신의 힘이 되어줄게.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당신을 아주 많이 존경합니다.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겠지. 아. 오늘 제가 준비하고 다 희라 씨를 위해서 했는데 결국 주인공은 하이라 씨였네요. 그 편지 한 장의 감동이 울컥하게 하고 그게 오히려 기쁨의 마음이네요. 느껴져요.